세탁과 건조가 한 방에 되는 꿈의 세탁기인데 미쳐버린 런칭 가격. 와, 정녕 이 가격 실화냐? 가전쟁이로서 올해 신형 가전들의 혁신들이 가장 궁금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건 뭐니뭐니 해도 역시 싸움 구경 아니겠어? 삼성과 LG의 팍 터지는 신규 가전 대전을 미리 풀어본대. 뭐 긴 말할 필요 있어? 바로 본론 들어가자. 그럼 후비고. 올인원 세탁기 비교. 올해 CES에서 본 엄청난 기술력의 LG 투명 OLED는 작년 무선 어부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론 전혀 와닿지 않았다. 돌돌 접히는 개쩌는 TV, 투명한데 미친 화질을 보여주는 투명 TV. 아, 뭐 좋다 이거야. 근데 몇천만원 해버리면 어떻게 쓸거냐고. 그 가격을 커버할 쓰임새를 생각해보면 당장 일반적인 상황에서 구매가 또 쉽지 않을 제품이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이런 제품은 관심이 없었대. 당장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혁신을 좋아하는데 그중 내 시선을 가장 끈 것은 단연 세탁과 건조를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일체형 세탁건조기였대. 기존 수직형 제품들의 최대 단점은 뭐니뭐니 해도 세탁이 끝난 후 직접 건조기로 옮겨야 하는 귀찮음이었대. 이거 키가 작으면 발판 같은 걸 가져 와야 해서 번거로운 데다 물먹은 무거운 빨래를 숙여서 들어올려야 하다 보니 온몸에 도가니가 세레나데를 질러주신대. 내가 워시타워 리뷰할 때도 이야기했던 거지만 L3에 바랬던 소원 중 하나였던 게 세탁 끝나면 자동으로 건조기로 떨어져서 한 방에 모든 과정을 끝내는 꿈의 세탁기 좀 개발해달라는 거였다. 이거 먼저 개발하는 사람이 이 시장 짱 먹는다고 했는데 CES에 가보니 삼성과 LG 둘 다 이 일체형 세탁기를 개발 전시해놨대. 문과생이 생각하는 일체형 세탁 건조기는 뭔가 세탁이 끝나면 중간 통로가 열려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는 1차원적인 이미지였는데 삼성과 LG 모두 그런 형태는 아니었고 하나의 통에서 세탁건조가 끝나는 형태였대. 예전에 워시타워 영상 댓글들에도 이미 세탁건조 일체형 옛날부터 있었다는 글들이 수두룩한데 형태가 동일한 건 옛날부터 있었대. 중요한 건 핵심인 건조 방식이 개선되었다는 거다. 예전에 세탁건조가 하나로 있었던 모델들은 건조할 때 드라이기 마냥 그냥 생 고열로 조지는 방식이었대. 당연히 건조 돌리면 옷 상태 착살라서 의류 요단간 익스프레스로 건너주시는 방식인데다 현재 쓰고 있는 건조기에 먼지 필터도 없어서 건조시 나오는 옷감 먼지 뒤집어 쓰는 건 덤이었대. 근데 이번 L3의 일체형들은 둘 다 디지털 인버터 히트펌프 방식을 써 이 문제를 해결했대. 뭐 이름은 더럽게 어려운데 대충 이야기를 듣기론 드럼 안에 열을 순환시켜 아나바다 운동 마냥 열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방식인데 고전 방식 대비 저온으로 효과적으로 말릴 수 있어 옷 손상을 최소화시켰다고 한대. 뭐 재미없는 원리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같은 교양인들에겐 그래서 삼성이 좋아 LG가 좋아 같은 더 고차원적인 질문이 중요하잖아. 일단 용량이 양사 모두 세탁 25kg에 건조 13kg으로 동일하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봤을 때 삼성은 아직 시제품처럼 보였다. LCD에서 인터넷도 되고 소비전력 표시에 심지어 전화까지 연결되는 모습이 시연되어서 놀랍긴 한데 솔까 이 정도로 구현될까 싶었다. 뭔가 이상적인 모습 정도일 듯 싶어서 어느 정도까지 구현될지는 나와봐야 할 것 같다. LG의 경우 이름까지 콤보로 확정되어 가동 및 판매되는 제품을 전시해놨다. 이거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 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 이건 못 참지 하고 실판매하고 있는 홈디포 매장에 바로 새벽 방문해서 확인해봤대. 일단 가장 인상적인 건 2시간 안에 세탁과 건조가 끝난다는 문구였대. 보통 분리형의 경우 세탁과 건조 합쳐서 이동시간 포함 2시간 이상은 걸리는데 이 문구대로라면 편리함과 더불어 시간 단축이 이 일체형 제품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될 것 같대. 조작부는 시연 제품과 동일한 형태로 돌리는 레버 형태로 되어 있고 왼쪽엔 세제와 섬유유연제를 채워넣으면 자동 투여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대. 내부 크기는 세탁 25kg로 넉넉한데 건조가 13kg으로 보통 중형 건조 용량 엔트리 14kg보다 1kg 작다는 게 좀 독특한 부분이다. 구조적 특성 때문인지 실성능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공간의 문제인지는 한번 테스트해봐야 할 것 같다. 재미있는 게 문을 열었을 때 건조기라면 의뢰 있는 이 입구 쪽 먼지 필터 위치에 이 콤보의 경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뭐지? 했는데 먼지 필터가 이 위쪽 천장에 위치해 있었다. 모양도 일반적인 판형이 아닌 바구니 모양으로 독특했는데 필터를 서랍처럼 빼서 청소를 해야 하는 부분은 판형 대비 좀 번거로워 보였대. 하단에는 LG 특유의 응축수를 통한 컨덴서 자동 세척 시스템은 기존과 동일했대. 또 한 가지 놀라운 부분은 소비전력 부분이었는데 이 세탁기 안쪽의 에너지 가이드를 보면 연간 소비전력 수준이 99kW밖에 안 된다. 불과 3년 전 LG 1등급 건조기 연간 소비전력이 약 270kW대였다는 걸 감안하면 세탁과 건조가 모두 포함된 제품이 100kW대가 안 되는 연간 소비전력을 가졌다는 게 진짜 놀라웠대. 이게 히트펌프 기술 덕분인 것 같은데 아까도 말했듯이 열의
순환을 이용한 재활용, 즉 에너지의 아나바다급 연결 활용을 통해 소비 전력을 극한으로 줄인 것 같대. 아 이게 진짜라면 대단한데. 획기적인 세탁 건조 시간, 저세상 편의성, 친환경적인 전력 소비까지는 갑벽한데 중요한 건 이게 얼마에 출시되는 거잖아. 보니까 개쩌는 세일을 하고 있었대. 미국 출시 가격은 바로 2,999달러에서 무려 33% 1,001달러나 할인된 1,998달러다. 하나로 약 270만원 정도 된대. 물론 이 모델 전시 모델처럼 하단 미니 세탁기가 없는 그냥 빈 수납 공간 모델이어서 가격이 좀 더 빠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가격이면 진심 무조건 살만한 가격이라고 본대. 근데 들리는 소문엔 국내에는 비싼 시그니처 모델로 최소 500만원 이상의 초고가로 먼저 판매한다는데. 아니 LG형들 난 솔까 쪼까 섭섭한게 뭔 29년 만에 LG 우승이라는 초감동적인 상황에서도 29% 할인, 그것도 물량 개찔끔 풀어서 뭔 할인 향만 느꼈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33%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할인 풀어버리네. 아니 이거 반도에선 제휴카드만 한 3만년 의무실적 써야 하는 체감에 눈물에 똥꼬쇼 해야 한 N% 즉시 할인도 아니고 페이백 해주는 느낌인데 너무 차이나는 거 아니야? 거기에 왜 한국에는 500만원 이상짜리 고가부터 푸는 건데. 이렇게 미국에서 이미 출시했다는 건 한국에서도 바로 판매 가능한 거 아니야? 아니 편의 기능을 더 넣어서 출시하는 건 좋은데 뭔 두 배가 되냐고. 우리도 가성비 제품 좋아한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 출시가 빡시게 해주는 거 맞아. 지켜보고 있다 LG 형들.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지 알지? 뭐 이렇게 3L이 대단한 일체형 제품 만들었다고 CES에서 떠들어 제껴서 이런 제품을 최초로 내놓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GE에서 동일 형태와 동일 작동 방식의 제품을 먼저 내놨었대. 이 제품이 먼저 미국 시장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호평을 받아 자리 잡고 있는 상태이고 3L의 제품들은 이런 콤보류의 후속 모델이라고 볼 수 있대. 이 제품도 히트펌프 방식을 통한 2시간 내 세탁 건조 완성형 모델인데 가격은 2,498달러, 약 335만원 정도다. LG가 33% 세일 폭격 들어가면서 공격적인 영업을 하는 것도 이런 업계 사전 점유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대. 올해 신상 3L 가전 비교. 이외에도 인상적이었던 가전들을 뽑자면 삼성의 신형 무선 청소기가 있었는데 흡입력이 기존 280W에서 30W 더 높아진 무려 310W의 흡입 성능을 보여줬다. 와 작년에도 무선 청소기 흡입력으론 탑 먹었던 게 삼성이었는데 이게 더 강력해진 거다. 실제로 최고 흡입력 모드에선 바닥과 달라붙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강력했다. 삼성 냉장고 또한 재미있는 변화가 있었는데 냉장고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내부 음식들의 상태들을 AI가 판단하여 알려주는 점이나 타 가정과 연동되어 집의 내부 맵을 냉장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신기했다. 냉장고 같은 성숙기 가전들은 사실 매 신제품들의 변화가 고만고만한데 카메라가 달린 부분은 솔직히 좀 신박했다. LG는 올해 CES에서 가전의 힘이 좀 빠진 느낌이었다. 뭔가 작년이나 삼성 대비 신상 가전 전시를 좀 덜한 느낌? 뭔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보안 때문에 안 보여주는 느낌도 좀 있었는데 그나마 눈에 띈 건 신형 스타일러였다. 옷걸이에 터는 방식 자체가 단순 좌우 진동형에서 좀 입체적으로 털어주는 방식으로 변했다고 해야 하나. 바지걸이나 핸디형 스티머 등 뭔가 올해 스타일러 제품은 대대적으로 변한 느낌이어서 이거 바로 구매해놓은 상태다. 구형과 신형이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 제대로 씹든 맛질하여 리뷰해보도록 하겠다. 이러려고 대형 평수 이사 간 거거든. L3 슈퍼 로봇 대전. 이번 CES에서 재미있었던 점은 LG와 삼성 모두 재미있는 반려 로봇 제품을 선보였다는 건데 삼성은 볼리 LG는 스마트 홈 AI 에이전트라는 참 노잼스러운 이름의 로봇이었대. 두 제품 다 로봇 청소기나 인간형 로봇처럼 어떤 행동을 직접 수행하는 액션형 로봇은 아니었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이었대. LG의 경우 전면 LCD를 통해 정보를 표시하거나 상호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는 모습이었다면 삼성의 경우 아예 빔을 전면이나 천장에 투사해 다양한 정보 등을 알려주는 차이가 있었대. 뭐 이런저런 차이는 둘째치고 둘 다 비슷한 컨셉의 로봇 제품을 내놨다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가 궁금해지지 않나? 아니 이건 뜨거운 심장을 가진 남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로봇 메카물의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뭐 내부 스펙 같은 건 알 수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순전히 로봇 청소기 덕후의 기준에서 본다면 개인적으론 삼성 볼리의 승이라고 본다. 결국 로봇이라면 센서 피지컬이 가장 중요한데 볼리의 경우 정수리에 LDS 센서가 있는 반면 LG는 이 LDS 센서가 없었다. 대신 전후면 카메라 및 다리의 적외선 센서 등 센서의 숫자 측면에선 볼리보다 우위에 있어 보이긴 하는데 수많은 로봇 청소기들을 사용해본 결과 이 LDS의 매핑 정확도가 카메라나 적외선 센서 대비 더 정교했다. 불신의 아이콘이었던 로총의 새 시대를 연 게 LDS 센서발 혁신이었던 만큼 기타 기능은 모르겠는데 매핑을 통한 동선 알고리즘은 볼리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L3 슈퍼 로봇 대전은 순전히 개인적으로 볼리의 승. 여러분 삼성이나 LG야 피 터지게 싸우는 게 골치 아프겠지만 우리야 그로 인한 꼴을 빨아제낄 수 있으니 좋은 거 아니겠어? 개인적으로 두 회사의 일체형 세탁 건조기 제품들이 가장 기대가 되는데 현재 스펙이나 출시 제품을 본 상태에선 진심 기존 판을 흔들 수도 있는
있는 제품들이라고 본대. 두 회사들이 가장 극혐하는 게 서로 간 비교인데 뭐 그딴 건 내 알바임. 광고 못 받아도 상관없으니 올해 아주 뼛속까지 비교해서 더 좋은 제품이 뭔지 리뷰해보겠대. 조금만 기다려달래.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래.